또 텐트를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자기가 여태까지 본 텐트 중에 가장 이쁘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최 작가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텐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면 텐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오투라이프 캠핑의 에크루 R&D 8각 허브 쉘터고요. 거기에 렉타 면 타프까지 같이 리뷰할 생각입니다. 네, 여러분, 면 타프들은 이게 부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오투라이프 캠핑 제품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어마어마합니다. 타프도 마찬가지고 텐트 자체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오투라이프 캠핑 텐트를 받고 나서 딱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텐트 가방들이 천으로 이렇게 덮어져서 둥근 형태가 되는데 이 제품은 아예 이런 사각형 가방 안에 패킹이 되기 때문에 부피는 조금 크지만 수납에 있어서는 꽤 괜찮았거든요. 승용차 트렁크에 충분히 들어가고요. 제가 스펙은 요 위에 올려드릴 테니까 스펙은 참고를 하시고 고요. 자, 우선 면 텐트인데 정말 이쁩니다. 면 텐트 저도 정말 많이 써봤는데 자, 허브 쉘터는 또 처음이에요. 허브 쉘터 모양의 면 텐트를 정말 써보고 싶었는데 이 제품은 개방감도 정말 뛰어난 그런 제품입니다. 우선 언박싱을 해보면서 이 제품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이서 뽀뽀. 자, 여러분, 이게 트라이프 캠핑의 에쿠루 R&D 8각 허브 쉘터인데요. 8각이면은 이 각이 8개라는 소리인데 그 중에서 무려 6군데 도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개방감이 한마디로 굉장히 좋다 이 말이고요. 기본 구성품에 이런 옵션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TPU 윈도우 창도 있고요. 뭐 이중 창도 있고 메쉬 창도 있고 그라운드 시트도 있고 제가 여기 띄워드리겠지만 정말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들만 추가하셔서 구매를 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본체와 팩 그리고 폴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기본 구성품만으로도 쉘터로서도 역할이 충분히 가능한데 저라면은 TPU 창은 추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6군데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개방감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 텐트들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게 비 오면 어떡하냐 하는데 방수 처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캠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거 많이 걱정하실 텐데 결로 같은 게 있는데 면 텐트는 특성상 결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 텐트를 선호하고요. 그다음에 자고 일어났을 때 면 텐트랑 일반 폴리 텐트랑은 아침에 쾌적함이 달라요. 진짜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 텐트 웬만하면 사용을 하지만 대신 면 텐트는 비싸고 무게가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에크루 8각 허브 쉘터 같은 경우는 옵션 빼고 기본가가 130만 원대긴 한데 이 정도 가격대는 다른 면 텐트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옵션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를 할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본 구성품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본 폴대가 있는데 이 텐트 체결 방식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1인 설치가 가능하고요. 두랄루민 폴대가 굉장히 좋은데 기본 구성으로 알루미늄 폴대가 아니라 두랄루민 폴대가 들어가 있고요. 자, 팩은 어떤 팩이 들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여기 스트링들이 이렇게 몇 개가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 단조팩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 단조팩 들어간 텐트들 별로 없었는데 이런 단조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방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보통은 이런 텐트 가방들 그냥 한 겹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쿠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바닥, 벽면, 그리고 위쪽으로도 쿠션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폴대 같은 거 보호할 때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가방 퀄리티도 생각보다 꽤 괜찮은 그런 텐트입니다. 제가 메인 면을 펼쳤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제일 긴 쪽이 3850 나오고요. 좁은 폭이 3700이 나오고 높이는 2050이 나오는데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꺾이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일단 설치 방법은 제가 1인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간편합니다. 동그란 이런 링 같은 게 있는데 폴대가 총 두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3단 상단 폴, 그 다음에 하단 4단 폴이 있는데 이 폴을 그냥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이 고리에 이렇게 하나씩 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 고리만 이렇게 걸어주면 설치는 끝이에요. 설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제가 여태까지 면 텐트들 진짜 많이 써봤지만 다양한 면 텐트들 중에 설치 방법은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 텐트는 두랄루민 폴대라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 폴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걸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를 이렇게 놔주시고 밑에 하단 폴만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하단 폴을 다 연결하지 마시고요. 한쪽 면 쪽에 두 곳 그리고 반대편 쪽에 총 네 개만 먼저 연결해서 자립을 시켜주고 나머지를 자립이 된 상태에서 껴주시면 쉽게 설치가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방식대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폴대를 양쪽에 대칭되게 두 개를 연결해 줬고요. 여기 보시면 아일렛이 들어가 있어요. 아일렛에 그냥 끼워주면은 설치는 완전히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자립을 한번 해줘 볼게요.
여기서 위험하니까 딴 데 가 있어. 자, 여러분 저렇게 반대편 쪽에 아일렛 두 개 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올려서 이쪽 반대편 쪽에 있는 아일렛에 이렇게 끼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폴대 연결하시고 끼면 되거든요. 대박! 진짜 커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폴대만 설치했는데도 굉장히 넓다라는 게 느껴져요. 끝까지 가도 머리가 안 닿아요. 이 정도 크기 면 텐트들을 좀 많이 써봤는데 설치 자체도 쉽고 설치가 쉬워도 힘든 텐트들이 있는데 이 텐트는 힘도 들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제가 아까 반대편에서 와이프가 잡아주긴 했는데 반대편에 팩다운 한 상태에서 혼자 올리셔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가운데 구멍이 뚫려서 천장 볼 수 있거든요. 이 지퍼를 연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가셔서 자 이렇게 고리만 걸어주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고리 걸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설치를 마쳤고요. 이게 보시는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바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비바돔보다 한 30cm 정도 옆으로 더 크고 높이도 훨씬 높아요. 그리고 이 문이 총 6곳이 있는데 6곳이 다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TPU 창이나 메쉬 창이나 각각의 옵션 창들로 이 창들을 다 교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픈형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퍼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으면 이 사이로 비 같은 거 올 때 빗물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지퍼가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비가 샐 일은 없고요. 우선은 제가 옵션으로 받은 게 TPU 창과 메쉬 창인데 우선 그거를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드디어 설치를 다 했습니다. 와 지금 옵션별로 제가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게 옵션이 조금 많으니까 헷갈리니까 잘 참고를 해주세요. 에쿠르 아르니 8가 허브 쉘터 같은 경우는 지퍼가 겉에 지퍼가 있고 안쪽 지퍼가 총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끝까지 다 채울 수 있는 지퍼를 도어라고 하고요. 거꾸로 된 U자 지퍼로 된 거를 창이라 그래요. 그래서 TPU 창도 있고 TPU 도어도 있는데 잘 선택을 하셔야 되세요. TPU 창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손을 넣었을 때 여기가 뚫려 있죠. 완전히 막히면 도어, 밑에가 뚫려 있으면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TPU 창을 지금 설치를 한 거고요. TPU도 안에 굉장히 잘 보이고 주름도 잘 가져 있지 않아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O자형 이중 창인데 가운데 지퍼가 들어가 있어서 안에는 메쉬 창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출입문 할 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개방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메쉬 도어예요. 메쉬 도어라고 해서 밑에까지 지퍼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벌레가 들어오거나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옵션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너무 개방되어 있지 않냐, 밤에 잘 때 사람들 다 쳐다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쪽에 문을 지금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안쪽 문을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안에서 이렇게 내리고 이건 원래 구성되어 있는 옵션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다시 이거를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쓰면서 되게 장점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통은 원래 문을 교체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가림막을 하려면 그걸 뗐다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따로 교체를 해주지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도어랑 창이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나머지를 들어가서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그라운드 시트도 옵션으로 구매가 가능한데 보통은 이런 그라운드 시트도 이렇게 걸어서 사용을 하는데 비 오거나 혹은 여름에 이제 벌레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퍼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퍼로 연결을 해주시면 완전히 밀폐가 되기 때문에 여름에 혹시나 밑으로 벌레나 고양이 이런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위에도 천장에 진짜 개방감 좋게 뚫려 있어요.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뚫린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 천장도 이렇게 TPU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TPU 창 옵션을 사용하시면 밤하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도어 있잖아요. 이 도어를 보통 끈 같은 걸로 고정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 끝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데 이 위에 이렇게 수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안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고요. 바깥에서 볼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정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곳곳에 이런 고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선 연결해서 가운데 전등 같은 거 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릴선 빠지는 구멍도 이렇게 따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그라운드 시트 보여드렸는데 지퍼로만 마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도 고리가 하나 있고 지퍼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그라운드 시트가 뜨는 공간이 없어요. 오투라이프 캠핑의 에쿠르 아론디 8가 허브 쉘터를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와 제가 진짜
이쁘다는 텐트들 진짜 많이 써봤는데 실제로 사용해본 텐트 다 합쳐서 이게 제일 이뻐요. 진짜로 윈도우창으로 도배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텐트인데 진짜 너무 이뻐요. 지금 와이프가 옆에서 계속 보면서 하는 얘기가, 와이프도 텐트를 굉장히 많이 봤을 텐데 자기가 여태까지 본 텐트 중에 가장 이쁘다고 해요. 또한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란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끝쪽에 가서도 제 머리가 거의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서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1인 설치 가능하고 각종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옵션도 지퍼 형식으로 굉장히 체결이 간단하기 때문에 쉽게 설치가 가능하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막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쁜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또한 여기서 마무리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여러 대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공간, 잠자는 공간, 베스티블과 그리고 이거 한 동을 더 구매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한번 이 제품을 알아보시고요. 면 텐트들 걱정하시는 게 자, 비 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방수 처리 당연히 들어가 있어서 내수압 3000까지도 버티고요. 자외선 차단 당연히 코팅 들어가 있고 향균 처리까지 들어가 있어서 곰팡이 같은 것도 예방이 잘 되겠죠. 어쨌든 웬만한 원단에 코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시고 마음껏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도어 옵션 외에도 위에 루프 덮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맡은 타프도 또 따로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오투라이프 타프도 같이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면 텐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대는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면 텐트들이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금액이 조금 있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0정도라서 바람 굉장히 많이 부는데 팩다운 안 했어요. 자립이 이렇게 잘 되고요. 팩다운 하면은 더 잘 버티겠죠. 오토라이프 캠핑의 에쿠르 아론디 8각 허브 쉘터였고요. 뛰어난 개방감을 원하시고 면 텐트를 원하시고 넓은 공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허브 쉘터입니다. 네,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